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실제 콘서트장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18일과 19일 2일 동안 무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을 공개해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무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에 이어서 유료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더 라이브는 오는 6월 14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위버스에서 유료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번 방방콘 더 라이브에서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콘서트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9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키스 위와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키스미는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를 여러 화면으로 볼수 있는 멀티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키스미는 이번 방방콘 더 라이브에서 실제 콘서트장에 온 것과 같은 분위기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방콘 더 라이브에서는 총 6개의 멀티뷰 화면이 제공되어서 팬들이 보고 싶은 화면을 선택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콘서트장에서 자신의 관람석을 선택하여 그 자리에서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낼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방탄소년단과 팬들이 현장에서 교감하는 실제 콘서트장처럼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실시간으로 교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팬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각자 자신들 지역별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채팅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오는 6월 14일 개최될 방방콘 더 라이브 공연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